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때 천지 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주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영아 유치부 모임이 있고 또 유초등부 모임이 있고 중고등부 모임이 있게 됩니다. 작년부도 금요제자훈련과 찬양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고 말씀 배우고 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장세기 2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를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란 말이 창조의 내력, 창조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기록이 장세기 1장에 나오고, 다시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1장과 2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1장은 창조의 총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2장은 창조의... 새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신 창조의 총론을 1장에서 기록하셨다면 2장에 와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가 다른 피점을 말고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창조의 새론을 보여 주는 것을 창세기 2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에 인간이 창조에 관한 자세한 말씀이 나타나 있죠.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의 몸하고 흙은 과학적으로도 원소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본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그 말씀의 뜻대로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몸이 죽으면 본 흙으로, 그 몸이 원래 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는 바로 생명의 기운이지요. 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했을 때 하나님이 신하고 전능자의 기운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풀어 넣으셨을 때그 생기는 바로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신 성령을 풀어 넣으셔서 그 글기 이제 살아 움직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생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2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유감스러운 번역입니다. 우리 말 개역 한글이 번역이 생령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생혼입니다. 생혼 영하고 혼하고 어, 무엇이 다른가 또 무엇이 같은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면 그것은 생혼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생령으로 번역을 해서 정확한 전달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에요 히브리말로 영이란 말은 루아흐라는 말이고 혼이란 말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여기에 생령으로 번역된 이 단자는 사실은 령, 어, 루아흐가 아니라 혼, 네페시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으로서 생혼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성경의 번역을 제가 참조를 해봤더니, 킹제임스 버전은 "living soul"로 번역을 해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생혼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현대어 버전들은 대부분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약간의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당연히 생혼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이 몸을 지신 으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혼, 생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 안에 있는 이 영혼이라는 것, 소울, 이 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영이 몸과 만날 때 거기서 혼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지닌 살아있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거기서 혼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 신약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는 성경의 한 챕터가 있죠.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성경의 한 장이 있습니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로 이 영과 혼과 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은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신약성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령. 여전히 신약 성경에서도 정확한 번역을 해주고 있질 않아요 여기에 산영이 아니라 산혼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킹덤 서버전은 역시 여기에 있어서도 Living Soul을 사용하고 정확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역시 그것은 바로 어, 푸뉴마가 아닌 수혜라고 하는 혼으로 되어있어요 산영이 아니라 산혼, 즉, 생혼이란 말이죠. 생혼.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와 네페시를 구별을 해서 루아는 영이고 네페시는 혼인데 신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도 그것은 확연하게 구별이 돼서 영을 말할 때는 푸뉴마를 말하고 혼을 말할 때는 숙해를 말합니다. 수회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P S Y로 어,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psychology, psyche, 이 싸이란 말이 P S Y, 싸이란 말이 다이 혼을 가리키는 수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다시 와서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사실은 산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산혼이 되었다. living s o u 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림도전 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첫 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아담족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 아담족의 마지막 아담이요.

첫 사람 아담이 실패했을 때, 둘째 사람 신 인류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살려주는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이때 영은 당연히 푸염하죠 푼염. 푸뉴. 그래서 우리말로 똑같이 영영해가지고 구별이 안 되지만 사실 영어성경 킹벤스 버전이나 특히 원문 성경에서는 이 산영에 해당되는 말과 살려주는 영에 해당되는 말이 달라요. 산영은 수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고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이라고 그림전서가 어, 증가하고 있다고 라 했는데 마지막 아담의 의미는 실패한 아담족의 마지막 사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신인류의 첫 대표자로서 둘째 사람 세컨드 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음 다음 구절에 나오죠. 47절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에 첫 사람하고 뭘 구별합니까? 둘째 사람을 구별하잖아요. 첫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가리키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말이죠. 이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건니와 둘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45절로 돌아옵니다. 45절로 와서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혼, 생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영이 되었는데,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첫, 첫 사람 아담은 겨우 혼자서 자기를 추스려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Living Soul에 불과했어요 예수에서는 생명력이 있는 푸뉴마 영이신데 그 영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 Life-giving Spirit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론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인간의 컨셉티션,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할 때, 구약에서는 이분법, 영혼 플러스 육체를 주로 나타내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삼분법, 인간의 존재 구조를 트라이커터미, 다이커터미 이분법보다도 트라이커터미 삼분법에 의해서 보여주는데, 결국 그 삼분법은 인간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세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영과 혼과 몸이겠죠 바로 대선래전전서 5장 23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선래전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 3 3면 테살로니아 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테살로니아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샬롬, 샬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우리 몸에도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삶에도 풍성한 삶을 주시는. 평강이란 말은 구원의 완전한 열매를 가리키는 성경의 아주 뜻깊은 단어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샬롬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인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사람의 구조, 사람의 존재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죠.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이 여기에 인간 존재의 3분법이 나와요. 영, 푸뉴맙니다 혼, 수해. 푸스케라고도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해. 그리고 몸, 소마.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컨셉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영은 분뉴마 혼은 수회 또는 푸스케 그리고 몸은 뭐라고 해요? 몸은 소마다 소마.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축원이죠, 축원. 추권.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인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내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몸 분명히 알겠고, 혼은 뭐죠? 근데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영혼이라고도 어, 한이 혼에는 영혼의 3요소 인격의 3요소에 바로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은 소위 사람의 인격 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혼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삼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은 무엇인가? 영은 영은 생명을 주는 힘이죠.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에스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우글거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군대로 일으켰지만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고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몸이 있지만 또 몸이 다친 것이 없고 사고도 없이 멀쩡한데. 몸이 죽어 누워 있다. 그것은 바로 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생명력을 주는 힘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했을 때, 인간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데 또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죽었다니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지요 허물과 죄 때문에 인간이 영이 죽었습니다 분명히 살아 숨쉬고 먹고 움직이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허물 과죄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이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우리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몸은 똑같죠. 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와 허물로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첫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경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몇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카페 그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이 평강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무엇을 내셨다고요? 숨을 내셨다. 이런 무엇이 연상됩니까? 어느 대목이 연상이 돼요?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예수죠 새로운 인류의 신인류의 출현을 예고하시면서 여기에 숨을 내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바로 생명을 주는 영 Life-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울이 사용한 그 언어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바로 성령은 살려주는 영 겨우 나한 사람의 존재를 가까스로 추슬이며 겨우겨우 인생을 부지해가는 그런 각혼 생혼 각 사람의 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풀어 놓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서 죽었던 인간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몸이 있고, 사람 몸이 다 다르지 않아요? 얼굴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르고, 몸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성이 있는 것인데, 몸이 다르고, 인격이 다 다르지요.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쌍둥이들도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유한 각 사람의 개성이 몸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영을 생명을 주는 힘이라고 했을 때, 영에도 인격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또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 하면서 과연 영은 생명을 주는 에너지일 뿐인가? 아니면 영에도 혼처럼 인격이 있고 개성이 있는 것인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영에도 인격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힘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에도 당연히 인격성이 있죠. 어떻게 할수 있는가?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령이 단지 무한한 권능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바로 완전한 인격이시니까. 인간의 영에도 인격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과 혼과 몸 모두가 각 사람이 고유하게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인간 1시편 139편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귀함을 내혼이 잘 안하이다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라고 하는 이 신묘 막측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 혼과 영과 몸, 인간이 인체만 두고 봐도 몇백년 인간이 연구해도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정교한 창조물인데 인간의 혼은 얼마나 더더 어, 오묘하겠어요? 내 인간의 영은 더 얼마나 심오하겠습니까? 그렇게 고귀하게 개성을 가지고 70억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유일한 존재. 그런 고귀함을, 그러한 개성을, 그러한 인격성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오늘의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은 신약 성경 76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The Great Commandment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 고귀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어주신 나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온 영을 다하여, 온혼 혼에는 지성, 감성, 의지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온 몸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제들이. 제들에게 주신 영과 혼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다나님. 제 자녀들이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다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과 몸에 틈탄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의 교통 가운데 제대의 영과 혼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보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한슈나이더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천능자의 기운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